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촬영 날은 선거 전이기는 한데 이게 네. 아마 방송에 나가는 날은 아마 선거 끝나고 한 이틀 있다가 네. 네, 일 거예요. 뭐 요새 이제 참 정말 근 몇 년 동안 한국 그 현대사에서 그렇죠. 정말 이제 한 수십 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의 그 후세들이 네. 엄청나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워야 하는 그런 말도 맞습니다.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야기도 되게 더 다가가기 쉽게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옛날에는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저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젊은 네. 사람들도 뭐랄까 정치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전공이 또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약간 선거를 안 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외과 그 학생들 사이에서 거의 죄악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피규어를 좋아하는 정치 외교학과 피규어는 안 모아요. 아 그렇구나. 만화를 좋아하는 거지. 아, 맞아, 피규어 맞아. 이거는 또 되게 다른 분야입니다. 네, 네, 다른 분야예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 선배들이 막 그 서울에 지내고 있는데 주소 이전 안 해놓고 막 부산 주소지인데 이게 막 자기가 날짜를 잘못 맞춰갖고 투표날 못 맞춰갖고 집에 막 못 내려가 막 전전긍긍하다가 갑자기 막 전날에 막 비행기 티켓 막 남은 거 막 해가지고 가갖고 막 투표하고 막 이런 선배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투표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안 하면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지 몰라도 이게 야 어차피 뭐 안 찍을 건데 뭐 하러 가. 근데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요새 이제 그 의미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무효표랑 안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 네, 얘기인 다르죠.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무효표를 하시라 맨날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데 이번에 뭐 여러분들 또 많이 잘 갔다 오셨겠지만 앞으로 또 지금 또 선거철에 잠깐 반짝도 관심을 가졌다가 또 처음에 이제 그 공약 보고 처음에 맞아요. 뽑아놓고 나면 또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종종 중간중간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조금 네.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아마 그 내건 공약을 이제는 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네. 유권자들의 텐션이 네, 많이 달라졌기 텐션이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이거 왜 하지 않느냐. 그쵸? 이건 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질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관심과 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또 그 다음에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건강한 방식으로 계속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종종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PC맨의 DI 같이 보실 건데요. 요새 PC맨에서 DI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이번이 최근에 한 것만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PC맨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DI가 출시되고 있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할인율이 좀 많이 적용된 상태의 가격들이라 권속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권속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PC맨의 플래티넘 스테이지 EQ DI가 있어요. 이게 원소가가 35만 6천 원. 대충 여기서 여러분들 한 20%씩 할인해서 생각하시면은 대충 판매가랑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플래티넘 프로 이게 플래티넘 프로 스테이지와 프로의 약간 그 EQ의 디테일 조정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요. 액정 유무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는 62만 5천 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7배 정도 네.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저희 그 톤 D EQ 기억나시죠? 톤 D EQ 네, 하이 퀄리티 프리앰프 그게 70만 6천 원 그거 좋았는데 원. 그것도 이제 한 20% 할인 적용하면 50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약간 궤를 좀 달리하는 프리앰프긴 프리앰프인데 기능이 굉장히 많았던 아우라 스펙트럼 아우라. 있죠. 네. 기억나요. 여러 가지 그 바디 모양도 많이 다르고 세팅을 해갖고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이 아우라가 82만 원. 이것도 할인 적용하면 대충 60만 원대 초반 정도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격대가 권속가 기준으로 20만 원대 그 다음에
60만 원대, 60. 그 다음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가네요. 뛰죠. 네, 확 뛰네요.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뛰는데 오늘 그 중에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스테이지 EQ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네. 네, 플래티넘 프로 EQ DI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뭐 톤디 EQ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코러스, 뭐 공간계 모듈레이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아우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계나 모듈레이션 계열은 별로 없지만 맞아요. 이 바디에서 만들 수 있는 네, 네. 그 조합의 수가 100가지가 넘어가는 네, 정말 엄청 많았었죠. 다양한 조합. 그리고 그 밑에 리스트 딱 보면은 뭐에다 뭘 선택하면 어떤 거 뭐 하는 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쓰시면은 정말 셋업을 너무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멀티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같은 개념이라면 얘는 단일 채널 EQ인데 스테이지 EQ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노브가 많아요. 자신의 톤에만 좀 집중한. 그렇죠. 그리고 튜너가 액정과 함께 나오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튜닝하시기에 오히려 튜닝하기에는 아우라 스펙트럼보다 더 네. 튜닝하는 이 그래픽 자체는 더 좋습니다. 자 일단 튜너 먼저 열어볼게요. 튜너 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요 주파수 대역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튜너 모드를 바꾸시면 기타뿐만이 아니라 네, 뭐 스트링, 그 크로마틱, 우클렐레, 그리고 기타, 베이스, 바이올린 뭐 이렇게 나옵니다. 크로마틱으로 갈게요. 다 맞으면 여기 녹색 불이 띡 들어와요. 띡.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튜너 모드를 끄면 기본적으로 인풋에서 나가는 여기 인풋 트림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 레벨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서 부스트 레벨 저희 지금 3dB에서 12dB까지 가는데 딱 중간 정도 세팅을 해놨거든요. 12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나가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프리퍼스트 조절할 수 있는 아웃풋이 있고요. 여기 그 XLR 캐논 아웃풋이 있고요.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어서 그 각 공연장의 전기 상황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답터 단자 있고요. 아웃풋 있고요. 네, 이쪽에도 또 보면은 오케이. 이펙터 샌드 리턴이 이쪽에 샌드 리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컴프레서를 일단 빼놓고 기본 EQ 세팅 값으로만 모니터를 해볼게요. 로우콧은 지금 없이 브릴리언스도 가운데 전부 가운데로만 놨습니다. 프리퀀시, 뭐 노치 다 내려놓을게요. 없애고. 네, 쳐볼게요. 네, 그냥 완전 중립. 중립. 네. 네. 뭐 컴프레서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 네, 여기서 브릴리언스만 한번 조정해 볼게요. 뭐 티가 잘 안 나네요. 티 나는데? 나네요. 확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컴프레서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컴프레서가 작동될 때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꽉 눌린 소리 나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부스트를 누르면 확 올라오죠? 지금 이게 12시예요. 네. 아예 제로로 해놔도 꽤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3dB가 최저량이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훅 있는 이 느낌이 있죠. 그래서 12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컴프레서 가장 많이 눌린 사운드. 눌리죠. 네. 여기서 컴프 풀면요 이렇게 풀려요. 사운드가 이렇게 다르죠. 잡아줍니다. 네. 네. 그래서 주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팅 잘 하시고요. 자, 요 정도 컴프레서와 부스터 키고 모니터 해볼게요. 자, 여기에 최종 출력 마스터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랩을 아예 뺐는데 프리퀀시에 따라서 로우 프리퀀시에서 잡아주는 것과 하이 프리퀀시에서 빠지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번에 미드를 부스트했을 때 로우 미드가 부스트된 사운드와 하이 미드가 부스트된 사운드 디테일하다. 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음 부스터하고 로우컷 하는 거고 저음 자체를 빼는 건 달라요. 네, 맞아요. 이 저음이 약간 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라면은 부스트 해놓고 로우컷 하면은 기분 좋은 울림은 남고 쓸데없는 맞아요. 것만 빠지는 느낌이라 오히려 이런 식의 세팅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게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치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뭐 하울링 나거나 이럴 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요. 이게 단데 사운드가 아주 디테일해요. 네, 디테일하게 잡을 네, 수가 노브 조금씩 조금씩 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의 욕심은 이 액정이 사실은 이런 프리퀀시 이런 거 만질 때 맞아요. 여기 따라서 EQ도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하면 훨씬 더 이 액정이 또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게 느낌이 진짜 EQ의 느낌이 정말 강해요. 네네네. EQ 그러니까 정말로 그 뭐냐 믹스할 때의 그 EQ의 느낌이 확 강해서 네네네. DI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랄까 왜 어떤 이펙터들 보면 그거의 소리 자체를 약간 바꿔서 그렇죠. 왜곡을 주면서 그 사운드를 좀 입혀주는 그렇죠. 착색 효과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네. 얘는 약간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를 진짜 EQ인 해주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EQ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사운드가 맞습니다. 나고요. 그리고 이 피시맨 플래티넘 이게 지금 프로 EQ잖아요. 네. 스테이지 EQ 보시면은 이게 딱 다섯 개 있어요. 트래블, 미들, 볼륨, 베이스, 미드 프리퀀시 그리고 EQ 모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이거의 완전 업그레이드 전문화. 버전, 네, 전문적인 버전. 여기서 그러니까 튜너 모드가 추가가 된 거고요. 컴프레서 모드에다가 로우 컷 그리고 프리퀀시, 미들 프리퀀시 여기 있고요. 노치 그리고 부스터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 이거죠. 컴프랑 네. 브릴리언트랑 네. 로우 컷. 네. 사실 요거 세 개만 해도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라갔죠.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많이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덩치도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뭔가 PC맨의 이런 디자인이 되게 저는 반가운 게 엄청 디자인이 좋아 보여요. 맞아요. 있어 보여요. 맞아요. 되게. 있어 보여요. 확실한 기능을 해줄 것 같은 이런 믿음직스러운 PC맨의 되게 도시적인 디자인, 아! 네, 테크니컬한 디자인 맞아요. 이 느낌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저 메탈적인 거 좀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우라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과하다 느낌, 네, 네, 과한 느낌 있잖아요. 미래지향. 이건 약간 맞아요. 좀 우주적인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면 이게 가장 이제 현대적이고 딱 산업화된 느낌의 거.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PC맨에서 나오는 것들이 워낙에 퀄리티들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서 믿을만하기 때문에 네, 여기. 박혀있는 PC맨의 EQ를 그대로 쫙 펼쳐서 바닥에 놓았다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DI와 EQ가 동시에 필요하셨던 분들 DI가 필요하긴 한데 이왕 DI 사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리앰프 스타일의 DI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 바로 PC맨의 플래티넘 프로 정도 딱 적당할 것 같아요. 톤디 네. EQ 정도면 이제 너무 많고 이 정도 네, 가장 무난하고 기능 많은 네, 맞습니다. 피시맨의 플래티넘 프로 EQ 같이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뭐랄까 피시맨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뭐 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네. 이거는 뭐랄까 EQ잉을 정말 정말 프로답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시퀀서를 바닥에 놔뒀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시퀀서를 바닥에 놔뒀다. 저는요 이 EQ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운드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EQ는 이 PC맨 어부가 뭔가 약간 되게 디테일하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EQ 대응만 싹 올리고 내리는 약간 이런 디테일이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프리퀀시 낚는 어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플래티넘 EQ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8.5, 8.0. 네. 많이 주셨네요. 네, 왜냐하면은 뭐랄까 기타에 따라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기타에 있는 그대로의 소리에서 최상을 뽑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일렉 기타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어쿠스틱 기타라면은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적정선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기능들 딱 제거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그 딱 다이나믹 계열의 EQ에만 네. 완전히 집중한 컴프레스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네, 좋아요. 사실 EQ 컴프면 다이나믹 끝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이나믹을 끝내주는 플래티넘 프로 EQ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거 스테이지 EQ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만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성비와 또 그 기능에 맞아요. 따라서 점수 드릴 수 있겠죠. 네, 나머지 PC맨의 또 바닥에 놓는 픽업 시리즈 계속 끝까지 저희가 빈칸 채우기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난 악기 모아 모아서 들고 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쿠스틱 타임스!